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소매치기 사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주일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날이 이스터데이였네요. 여전히 멘탈도 가라앉고 때때로 영혼이 부서진 느낌이 들어서 외출도 안 하고 그냥저냥 폴리스에서 오래면 가서 사건에 대해 의논하고 또 틈틈이 사고 처리하면서 열흘이 갔어요. 도난 차량은 다음날 잡았고 현장에서 범인 한 명을 검거했답니다. 한 명은 도망치고. 그래서 잃어버린 제 물건들은, 그런데 잃어버린 제 물건들은 이미 빼돌린 상태라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네요. 도둑놈을 잡는 것과 내 물건을 되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빌런이 입을 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것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은행 카드는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전화나 앱을 통해서 도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핸드폰은 카드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분실템인데 그 비밀번호를 모두 빠르게 바꾸고 모든 앱을 로그아웃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핸드폰에도 기본적으로 락에 걸려 있으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사진이나 연락처 등은 평소에 구글에 연동시켜 놓으면 웬만큼은 찾을 수 있어요. 삼성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내 폰차키를 사용하여 위치 추적,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상대편에서 폰을 켜놓아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관련된 앱을 보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아마존, 이메일, 페이팔, 페이스북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퍼메이션 넘버나 또 각종 뉴스레터, 또 개인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 이메일로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이메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키도 스페어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난키를 악용해서 차를 도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것들, 필통에 들어있던 개인 소중템들, 집 열쇠, 우편함 열쇠 빨리 바꾸셔서 불안감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듯 하고요. 저는 이제부터 가능하면 스토어 멤버십 카드를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략 분실물 정리는 끝납니다. 그래도 물건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복구 안 되는 파일이나 사진, 다이어리 내용 등이 중요하잖아요. 프리벤션 이즈 베터 댄 큐어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호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범죄 문제는 존재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먼저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보행자가 자주 지나가는 곳이나 밝고 잘 보이는 곳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매치기가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소매치기가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매치기 주요 공격 대상이 될수 있는 가방이나 지갑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방과 동시에 대처 방법도 필요합니다. 소매치기가 나타났을 때에는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긴급 상황은 트리플 지로,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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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치기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카드 지갑이나 현금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 대신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주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주의 치안과 소매치기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단한 가지, 사람들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퇴행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한다면 몇백 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